근데 누리호는 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든 거예요? 어, 길쭉한 거 봤어요? 네. 어, 네. 그래서 거의... 내가 우와! 우와! 언제 이걸 딱 준비해서 어, 누리호 모양이에요? 자, 이게 모델인데 이게 전체가 한 47m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로 하면 한 15층. 15층? 네, 15층 아파트 높이가. 우리 아파트인데요? 어, 보통은 여기까지 이제 1단이고요. 여기까지. 1단이 근데 거의 반이나 차지하네요? 네. 어, 그렇죠. 왜냐면 1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초기에 고도 한 60km까지 엄청난 중력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 그 네. 중력을 이기기 위한 그 1단의 그렇지, 힘을.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1단이 그렇죠, 반을 그렇죠. 찾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 2단은 그래서 제일 어디에? 2단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단입니다. 어, 네. 2단 공간 여기서 생각보다 여기까지. 되게 짧았네요. 요거는 남는 건 이거예요? 그렇죠. 요기가 3단이고 요거는 요거 그러니까 3단은 여기에 있고요. 실제 아~ 여기에 있고 요거는 뭐냐면 페어링이라 그래서 이 안에 인공위성을 장착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제 누리호가 지난번에 고도 700km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죠? 그럼 700km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어, 되게 높으니까 20분? 에이, 그 너무 짧지 않아요? 한 1시간 30분? 한 촉촉하게 수분? 촉촉하게 수분? 아, 뭐야! 진짜 재밌어! 평균적으로 약 한 15분에서 17분 정도 걸려요. 엄청 빨리. 그래서 우리 누리호도 지구 중력만 극복하고 고도 한 60km에서 100km 정도만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수월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아, 16분이면 그게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로켓 배송이네요. 진짜 로켓 배송이다. 누리호는 지상에서 독립을 해서 우주로 곧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0여 년 동안 아주 힘들었던 8, 7, 6, 5, 4, 3, 2, 1, 땡!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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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단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 저게 네, 맞습니다. 지금 1단이에요? 저게 한 2분 정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서 2분 정도 있다가 저 1단이 네, 그렇습니다. 그 연료하고 산화제를 다 쓰면 이제 연소가 끝나면 이제 버리는 거죠. 저게 그럼 2단인가요? 지금 안 아니죠. 보이는데요? 아니죠. 지금 1단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아직 2분 안 흘렀어요. 어, 굉장히 급하네 성격이. 지금 문화대 지금 문화대 거죠? 네. 어, 연기가 지금, 네. 파고나 그게 약간 좋아. 저게 마지막에 그, 그 연료 산화제가 잔류 연료 산화제가 이제 연소하면서 우와. 튀어나온 거고요. 와, 여기까지 이렇게 누리호 발사 장면을 보니까 정말 멋있네요. 와, 진짜.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